자, 박스만 봐선 모르겠죠. 오늘은 제 최애 아이템인 에어맥스 97 트리플 화이트 리뷰를 해볼 거예요. 열어보겠습니다. 와. 이야, 영롱 그 자체입니다. 전반적으로 소가죽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살짝 무겁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튼튼합니다. 97은 옆모습이 굉장히 잘 빠지고 예쁜 것 같아요. 어퍼의 유선형 형태의 이 세 줄은 스카치로 이루어졌습니다. 밤에 살짝 조명이 있는 곳에서 보면 굉장히 예쁘죠. 그리고 플래시를 터뜨리면 좋네. 에어가 굉장히 깨끗하고 맑고 투명하네요. 잘 아시죠? 여기 미드솔 부분은 공기 중에 그냥 놔두면 점점 노랗게 변색돼요. 잘 싸서 보관하셔야 돼요. 자, 정면을 한번 볼게요. 일본의 신칸센을 보고 디자인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죠. 여튼 뭐 열차처럼 날렵하게 생겼습니다. 특히 이 우먼스 같은 경우는 맨즈보다 훨씬 더 얄쌍하게 생겼어요. 저는 칼발이기도 하고 더 날렵한 쉐입을 선호해서 맨즈보다는 우먼스를 반업해서 신는 걸 더 좋아해요. 자, 후면을 한번 볼게요. 후면도 에어 내부를 볼 수 있어요. 이 에어랑 위에 있는 PU 중창을 가지고 예전에 가품 판별을 좀 했었죠. 중창은 살짝 말랑말랑해요. 뭐 바닥면은 아시는 그대로. 제가 에어맥스 97을 굉장히 오래 신었는데 뭐 불편하거나 미끄럽거나 하진 않습니다. 자, 이제 잠시 감상 겸 코디 구상을 하고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에 제 인스타에서 녹색 바지에 에어맥스 97 트리플 화이트를 신었을 때 반응이 정말 좋았었어요. 그래서 그대로 다시 한번 입어봤습니다. 에어맥스 97을 신어보신 분들은 알텐데 이게 뭐 그렇게 편한 신발은 아니에요. 사이즈는 정 사이즈로 나왔는데 발볼은 좀 좁게 나왔어요. 그래서 칼발인 저는 정 사이즈를 신는데 발볼이 좀 있으신 분들은 맨즈라도 반업을 해서 신으시더라고요. 그리고 아까 우먼스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에어맥스 우먼스는 맨즈 대비 길이도 좀 짧고 발볼 너비도 좁아요. 이 점 구매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때깔을 보세요. 이야, 장난 아닙니다. 요새는 진짜 편한 신발 많잖아요. 저 프로스펙스에서 한 5만원 이하짜리 신발 아무거나 집어서 신어도 이거보단 편할 거예요. 프로스펙스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프로스펙스의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. 뭐 여튼 그런 걸 다 차치하더라도 정말 예쁜 신발이기 때문에 한 번쯤 신어볼만 합니다. 저는 여러 개 있어요, 근데. 자,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 인스타도 한번 눌러보시고 그럼 다음에도 더 예쁜 신발 신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